됐다. 나 안 보여. 오케이. 아, 몰랐어. 헬로. 안녕. 안녕. 와우, 바쁘다. 그러면 조금만 세울 수 있나? 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얘기해주세요. 공개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오늘 6시에 뭐가 공개됐죠? 오늘 6시에 바로 태양과 해명이가 나오는 태양과 해명이 나타났다. 태양과 해명.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때요? 얘기해주세요. 드라마 분소가. 목이 탑니다. 우방사자 낼 수 있나요? 봤어요? One more thing. 다 보지 않았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다 봤잖아요. 저희도 다 봤어요. 맞아. 하길 씨는 부끄러워했고 해명 씨는 약간 모른 척하는데. 맞아. 모른 척했어. 오토가 좋은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부끄러워서 그런 거죠. 부끄럽지. 응, 확실해. 아 근데 진짜 둘 다 잘 하더라. 놀랐어요. 나 깜짝 놀랐어. 나도 너무 잘하는데. 한결은 그 무야호 그 비하인드 씬 없었어요. 무야호. 무야호. 근데 없었어요? 너무 잘했지 않아요? 맞아. 없을 뭐. 생각보다 엄청 잘 그냥 배우 같아. 맞지, 너무 잘하잖아. 둘 다 연습 때 뭐 부끄럽더니 못하겠다니 막 하더니 가사는 엄청 잘했나 봐요. 그 돋보기. 근데 약간 약간 내가 해주던 대사들이 나와서 재밌지? 약간 아, 좀 내가 좀 해야 아니 이게 아. 있어. 이게 있어. 영서가 대사를 이제 받아쳐주잖아. 근데 그 서로 선배님이랑 같이 이제 하는데 아니 너무 얘가 자꾸 생각나는 거야. 영서가 뭐야? 선배님의 연기에서 영서의 그 해주던 그 아니 그게 그게 너무 자꾸 생각나는 웃긴 거야. 호모딩. 웃음 어떻게 잡았어요? 아 엔지 안 났어? 아 제발 너 나가라. 그래서 어떻게든 잘 끝냈죠 일단은. 저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재밌어. 해명이는 너무 그냥 도화였어. 그냥 너무 귀여운 도야였어. 누나! 당연히 짜장면도 사주시는 거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약간 볼이 조금 빨간 게 약간 그 볼터치인가 아니면 그때 진짜 좀 부끄러웠어. 빨리요? 약간 좀 빨갛게 나왔어.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나 이거 칠한 건가? 아니 칠하진 않았는데 빨간 줄도 몰랐어. 그냥 부끄럽구나. 어? 아니 네. 그게 아니라 네, 뭐. 이 텀블러 제 건데. H죠 H. 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웠어. 정말 이게 언제까지 갈까 진짜. 끝날 때까지 가. 언제 다시 안 해요? 아닌가? 우리 이제 하는 날마다 다 같이 모이자. 끝나고 할 거예요. 끝날 수 없어. 여러분 저희 진짜 얼마만에 이렇게 단체 모임입니까? 기억이 안 떠올라요. 네. 얼마 만이야? 얼마 만? 진짜 오래됐어. 한 130일. 그거 아닌데? 맞아? 맞아? 진짜 맞아. 진짜로? 우리가 200일 때 했잖아, 단체로. 200일 때? 200일 때부터. 너 생일이랑 나눴어. 그니까. 근데 화면이 꽉 찬다. 근데 되게 오랜만이라서 약간 설레고 기분이 좋네. 약간 우리 단체 부임 할 때만의 그 우당탕탕 재밌는 그런 정말 시끄러워 죽을 것 같아. 저희 시끄러워가지고 VM 한 딜레이 한 20분 됐어. 도저히 킬 수 없네. VM을 켜야 켜야 되는데 말이 안 끝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수야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 진짜 VM 할 때마다 한 10분 20분 지연되는 것 같아. 그럼 뭔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너가 자꾸 말을 약간 쓸모없는 얘기다. 아 맞아 또. 또 마사 무시했어. 아니, 또 마사는 바가지 씌워놓고 모양대로 자르지 않냐. 마사는 미용실이 없다. 뭐 이발 쓰다. 아니 아까 샤워. 아니 아까 진짜 어땠던데. 뜨거운 것도 안 나오는데. 아니 해봐요. 처음에 저희 동네 500원짜리 500원 주면 앞머리를 잘라주는 데가 있어요. 저희 동네 500원만 주면 앞머리 커트만 해주는. 하는데 다 안 돼. 앞머리만.
근데 그 얘기를 해가지고 민욱이가 아 그럼 500원에 딱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는 거야 했는데 영서 표정이 안 좋은 거야. 야 너는 민욱이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형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조금 웃어줘라. 그래. 아니 그래도 얘기하니까 받아줄 정도의 재미나 재밌었어요. 그다음 컴백이 좀. 아니 근데 옆에서 아니야 우진이야. 옆에서 우진이가 한 수 있었어. 거기가 인천이라서 500원이 맞아. 그래서 내가 이제. 조심해가지고 지역 싸움이 시작됐지 이제. 아니 근데 뭔데 수원 인천 뭔데 소품 잡은 거야? 수원 인천은 약간 수도 같은 수도. 그렇죠. 둘이 약간 동맹이고 수원 인천이랑 마산이랑 싸우는 거지. 상대 안 해. 상대. 너네 바다 있어? 네 마산 앞 바다. 너네 비행기 있어? 공항 있지 않아요? 어, 아니야 그건 김해. 아, 그렇구나. 아니야 우리 이것만 얘기하고. 비행기 있어? 가까워. 아니야 우리 유치한 싸움 그만하고 우리 소통하자. 어, 유치한 싸움 우리끼리 하자 나중에. 우리 엔클 소통하자. 오케이 다이버 드립니다. 도현아 한결아 댄 너의 댄스 커버 정말 아, 완벽해. 맞다 오늘 그거 봤어요? Yes I'm your woman. Yes I'm your woman. Yes I'm your woman. I'm your woman. I'm your woman. 대단하다. 대박. 이거는 이제 저희 유준 감독님께서 밤늦게까지 이제 처음부터 발끝까지 다 설정하신 모든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 그 젖은머리도 땀인 줄 아시겠지만 젖은머리 아 그래? 그냥 아 아니 머리가 그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 진짜 열심히 한 아 그 옆에 마침 세면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자 썼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 이제 흥미적인 아 근데 되게 맞아 좋았어. 어, 이뻤어 머리가. 나 옷도 이뻤어. 그래서 이게 되게 말라가지고 한 다섯 번 붙여준 거야. 다섯 번이요? 여덟 번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한 진짜 한 30번 찍었죠. 30번? 옷도 갈아입었더라고. 옷 젖은 건 덜 찍었어. 더 찍었어요? 검은 티 버전, 흰 티 버전 있어. 아 옷도 막 갈아입고 또 막 그랬어요. 나는 되게 와 되게 열심히 했구나. 다 조져있고 아 근데 열심히 했죠.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니까 약간 한번 쓰고 디테일을 너무 살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약간 평소 추는 약간 그 스타일이 아니라서 좀 새롭게 나도 약간 그래요? 그렇게 힘줘서 추는 거 처음 봤어. 멋있다. 난 얘가 좋았어요. 펴대는 다들 내가 약간 유준이 보고 배웠습니다. 아 제가 그때 옆에 그 영재분들 쓰시는 시어리 너 이거 은박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머리에 쓰고 그 가빈님 아니, 머리에 역할을 가, 했어요. 가발? 네. 너는 은발로 했구나. 와! 나 그냥 이렇게 죽는 줄 알았어. 아 그래서 제가 영상 찍어놨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올릴 수 있어? 대박. 아, 어, 못 될 것 같아요. 만났는데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아. 제 생각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웃겨요. 진짜 머리가 은 색깔로 가빈님처럼 이만하고 거기 위에 빈 써가지고 진짜 나 형 보내준 거지. 아 장난이다. 재밌었지. 에이 아무튼 열심히 쳤습니다. 네 열심히 했어요. 뭐였어? 다음엔 도현이가 그런 거 한번 하는 거. 맞아요. 좋죠. 무진이 오늘 물미역 쓰고 왔어요? 하트. 하트. 마산에서 있었어. 있었어. 진짜 있었어요. 진짜 아, 있었어요. 내 머리카락 그런 거. 아, 물미역 쓰고 왔어요. 약간 비슷하네. 나 오늘 왜 괜찮은데? 머리에 물미역 있냐고. 나 올... 그 잠깐 솔직히 말해서 월... 그니까 최근 한 달 있는 머리가 가장 괜찮은 거 같아요. 그치? 무진이는 조금 머리만 난제야. 재능이 없어. 재능이 없어. 그럼 다 까고 와봐요. 응? 다 까고 와봐요. 올백. 올백? 응. 알았어. 다음에 댄스 배틀 브이앱 하세요. 재밌게 하겠어요? 잼? 어제 사고 나눠. 아니다. 감당 가능하세요? 동그랗게 삥 둘러앉아가지고 휴대폰을 돌려. 그래서 딱 이제 사람 딱 하면 나올 거 아니야. 아, 그 사람이 뜬 사람. 스트리트 BA 파이터? 어. 원래 아니, 원래 그러면 잼 딱 하고 나 끝날 때 지목했다. 워스트 댄스 원래. 제가 뭔가 워스트 댄스. 영서입니다. 영서의 맞아. 영서의 마카롱입니다. 영서의 마카롱. 나 이거 너무 좋아해. 영서의 마카롱. 영서의 마카롱. OST도 다 오늘 나온 거 들었어요? 한겨레. 어, 맞아. 그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부르면서 찍은 거. 아 그거 이제 공개가 됐어요. 이번 사이트에. 그것도 완전 좋아요.
그러면은 많이 들어주세요. 매일 연습실에 틀어놓는 걸 들어볼래요? 몸풀 때마다 라이브로. 라이브로? 불러주시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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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박스 그 버스킹 구경하는 데서 가야죠. 지금 감성이 너무 취해 있어. 뭐야? 감성이 너무 취해 있어. 노래를 하자. 조용. 음악으로 뜹시다 우리. 음악으로. 리핑크만 해주세요. 아, 노래를 안 나와. 음악 틀어주세요. 그럼 AI 깔고 부르시죠. 어, 노래가 되게 귀엽다. 나 처음 노래. 크리스마스 노래. 그러니까. 제 말이에요. 아니구나. 아, 처음 듣는 거 티내면 안 돼요. 전 이거 혼자 밤에 헤드폰 끼고 들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섹시하네. 기가 감기는 게 하네. 이거요? 이거 혼자 썼어요? 이상한 분 실수.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였어요. 우유, 빛깔, 이 한결 주워서 들으세요. 한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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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도 될 것 같은데. 도와는 OST 없어요? 네, 전 없어요. 비밀이에요? 아니요. 아, 스포가 될 수 있구나. 기대해 주세요. 아, 오케이. 기대하고 있을게요. 야, 스포랩을 제가 알기로는 죄송한데 그 해명이랑 태양이랑 둘이 이어져요. 제 기억으로 둘이 같이 빨려 들어간다. 네, 둘이 같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요. 네, 거의 갇히는 게 아마 그런 거예요. 아, 진짜 처음 나지. 아, 맞아. 죄송해요, 제가 질문을. 관심사. 아직 블랙홀 안 나왔나? 블랙홀 손 잡고 걸어 나오는 걸로 엔딩. 너무 좋아. 너무너무 잘했어. 어, 갑자기 정적이 이렇게. 귀신 생각났어. 내가 영어 읽고 싶거든? 내가 조금 영어가 잘 안 보여가지고. Say please! 아, 댓글이 안 보여. 영어가. 예. 목소리 완전 옷구슬 같아.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근데 드라마 진짜 재밌더라. 왜 그래? 한결이 지금 머리 예쁘다. 한결이 춤도 추고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면 어쩌다 하는 거냐? 빨리 올라가는 거냐? 협박하는 거냐? 그거 몇 화예요? 몇 화? 몇 화까지 있어요? 신규과 비밀 아니에요? 그것도 비밀? 아, 비밀이에요? 어. 아, 예리씨 나오면 안 돼. 아니야, 신규부자까지 있어요. 나왔잖아 이거. 도화 해리포터 갔다 왔네. 그 도화는 주문 한번 걸어줘. 저, 아, 뭐였지? 신카라고? 이스파트로 펌프! 신카라고 이건 뭐야? 네, 사이파트로 펌프! 카메라 보고요. 뭐냐? 뭐라고? 네, 사이파트로 펌프! 윙가르딘 레비오사! 윙가르딘 레비오사! 윙가르딘 레비오사! 사랑합니다. 와, 저 방금 그... AI예요? 그... 지니가 대답한 거 같은데? AI 좀 잘하시네요. 카톤 남사가 빠져. 잘하시네요. 사랑해 한태양. 한태양 씨는 여기 없어요. 그 한태양 씨는 블랙홀에 있어요. 아, 아까 우리 이제 혹시 추석 때 뭐 하실 거예요? 아, 맞다. 추석이 네, 이제 추석이 오잖아요. 지금 까지까 설날이잖아요. 추석은 아쉽게 잠깐만요. 그 가이 조금 너 안 되겠다. 너는 설날 때 와. 다섯 시간. 여러분 추석 때 뭐 하실 건가요? 밥을 먹지 않을까요? 송편 먹어요. 아닌데 밤밤들 날 거예요. 왜그럼요? 올해도 많이 못 모이잖아요. 올해도 많이 못 모이잖아요. 진짜 작년 추석 때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년쯤은 이게 종식이 되겠지 했는데 아직도 끝나지 못해가지고. 네. 그래도 wish for best. 좋은 결과를 이 갑자기 이렇게 멋있 영어로 영어 반칙이다. 아니 which for best? Yeah. We are the best.
No. Before anyone else. You know. Before anyone else. We. You don't. You don't. We. We are A. Hey you. Okay. 저 아는 영화 하나 있어요. Do you have a map? Do you have a map? Do you have a map? Oh, you have a map. Do you have a map? 더 안 해도 돼? Do you have a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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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뒤에서 내 이런 느낌 저런 느낌 하지. 야 뭐야 이게 뭐야 DJ야 앞으로 우리 누가 조종하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막 이한결 오빠 사랑해 영어 댓글이고 나도 오케이 플리즈 얘들아 좋아하는 문장이나 좌우명 있나? 어? 영어도 있잖아 있잖아 있잖아. 있잖아. 너 있잖아. 너 맨날 얘기하잖아. 너 맨날 이미 너 아까도 얘기했잖아. 뭔데? 아, 나 알아본지. 그니까요. 뭔지 안 아, 그거. 그거. 아, 김희인데. 미루면 대가를 줄이게 될 것이야. 진짜 아, 그거 새로 생긴 거 있잖아. 그거 요즘 우리 다음에요. 미루면 대가를 줄이게 될 것이야. 우리 엄마 보고 있거든요. 엄마, 얘네가 이거 엄마가 한 말이래요. 저도 기억 안 나는데. 민우가 어머니가 어머니가 하신 말이어서 얘네가 엄마 따라하는 거니까 얘네 또 이제 엄마 혼내시면 돼요. 따라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인상부터 가지고 인형. 좀 봐. 카메라 누가 한 번만 해봐. 인형. 인형 하는 거지. 아. 그러게 됐다. 안 돼. 알았습니다. 안 해도 돼. 안 될 것 같아. 어, 조금 될 것 같긴 하고. 여러분 혹시 샹치와 태생도 혹시 아세요? 네. 샹치. 샹치. 재밌어? 진짜. 진짜. 좀. 아 근데 재밌는 걸 떠나서 좀 새로운 느낌이에요. 저는 그 MCU의 굉장히 팬이기 때문에 좋았어요. 재밌었어. 추천 여기까지. 재밌어 봤어요. 제가 말을 시작하면. 근데 그 중간에 그 얘기하지 마. 그 하는 거 지금 중간에도 왜 나와? 안 해? 근데 영상 좀 불쌍하다.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지금 중간에부터 지금 너 스포한 거야 지금. 이제 영상 편 들어줄게. 그러니까. 귀여우니까 괜찮아요. 내 편 한 번씩 들어봐요. 네. 시작. 중간에 끌어준 거예요. 아,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그나마 끌어준 거야. 도와줬어. 잘 들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하네. 멘파 할 때 쪼르르 앉아서 해. 멘파 할 때 어떻게 하지? 그렇죠. 멘파 할 때 그 하는 멤버들 이렇게 같이 앉아서 그 친구 하는 거 구경하고 맞다 맞다. 기다리죠. 그 실제 현장에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진짜 정신없이 따다다다다. 아 맞아. 멘파 하니까 생각난 건데 이게 그 이제 회사 핸드폰으로 한 사람이 있고 그 컴퓨터 노트북으로 한 사람이 있잖아. 노트북이나 컴퓨터. 컴퓨터로 하면 꼭 그 오류가 생겨요. 말이 끝까지 안 써지고 끊겨요. 그래서 제가 저 그거 해결하는 방법 알아요. 뭐뭐 해주세요 라 했는데 뭐뭐 해줘 해줘 이렇게 되고 반말처럼 돼버리니까 그 말을 쓰고 여백을 넣어야 돼. 스페이스나 엔터를 꼭 쳐요. 끝나고 그래. 어우 좋은. 저는 컴퓨터 타자 늘려가지고 핸드폰으로 해야 돼요. 핸드폰도 늘려. 저 50도 안 나올걸요. 그 뭐지? 현벽씨 이거예요? 이게 편한 현벽씨가 이거 갤럭시예요. 아, 이거는 이제 나는 그 우주폰 우주를 잘 안 써가지고 평생 안 써봐가지고 나 어른 폰 이게 어려워요. 우주폰 이게 더 약간 어렵다니 지금 그거 아니 좋은데 안 써봐가지고 익숙치 않다. 근데 왼팔에 떡게 뭔지 알아요? 제가 한 15분 정도 10분 하자. 아 미안 진짜 미안. 이거 너무 했다. 아, 형 진짜 미안. 미안. 나 궁금해. 너무 궁금해. 지금은 해도 20분 하잖아요. 10분 20분 하잖아요. 네. 근데 다들 네. 다들 막 아쉬우니까. 네. 시간 다 됐어요.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그냥 못 들은 척 계시잖아요. 네. 시간 다 됐어요. 네. 하나 더 할게요. 직원은 나 자리 비우면 아싸. 아싸. 누나 오면 너 다 된 거 아니에요? 어? 아 몰랐어요. 된 거 아니에요? 아 몰랐는데. 이것까지만. 그래서 가끔 한 3분 더 많이 하는 멤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네, 약간 아, 그 매니저 누나가 화장실 다녀오는 거. 아니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 저 2분 남은 거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네, 제가 마블 이벤트를 생각 못해가지고 이러면서. 아 누나 아 이거 아니 또 누나 렉 걸려가지고 아까 한두 개만 더 할게요. 무진이 형 컴퓨터를 해요? 나 컴퓨터 아 그냥 붙어. 어 뻔해야 돼. 그냥 계속 할 시간이야 너.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무진이 아 그래요? 어 뻔해야 돼. 쓰는 게 무진이 형은 아 옛날에 옛날에 그거 옛날에 폰 있을 때 우리 그때 했는 거 보니까 팩 추가 이게 아 그 점 점으로 넣어서 이어가지고 팩 추가 쓰는데? 그거 아니야? 어 그거 쓰잖아요. 그거 아니야. 그거 우리 아빠가 예전에 좀 우리 엄마 그거 썼는데 나그 키보드 그니까 팩 추가랑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누가 아, 컴퓨터를 해? 맞아 저는 둘다 써요. 팩 추가 맞아 쌍지 않아 팩 추가 제가 제일 빠르죠. 한번 더 하자고 하는데 오늘 오케이 맨발을요? 네. 그럼 V앱을 하면서 맨발을 하는 거지. 아 맨발 V앱 맨발 V앱 참 신났네요. 무진이한테 받기가 제일 힘들어. 형한테 받기가 제일 힘들어. 2차자 듣는데요? 아닌데? 빠른데? 아니 근데 아니 한 글자 다음에 1분 치는 거야? 아니 난 이제 빨리 해 빨리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쉽지 되지 않아? 맞아 무진이가 느린가? 무진이 하는 거 보는 기억이 없네. 근데 나도 무진이 형 이거 타자를 치는 거 얼마 내 기억에는 도현이랑 도화가 엄청 느렸던 것 같은데. 저요? 도현이가 좀 느리죠. 저는 그때 이제 빨라요. 왜? 컴퓨터 최근에 날라갔잖아. 다들 이제 익숙해져서 꽤 빨라진 것 같아. 타자는 빠른데 이 클릭이 느려. 마우스 감도를 우리 맨파 맨 처음 할 때 그때 V파기도 저는 맨파 처음을 했었잖아요. 여기서 했었잖아요. 손 떨면서 막 긴장해가지고 막 시작해요? 중학교 체험대회 나는 시즌 시작합니다. 나는 그때 내가 제일 처음으로 했잖아요. 그랬는데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타자를 히읗을 눌러야 되는데 니을 누르고 막 근데 나는 그때 맨샷파티가 뭔지 몰랐다? 근데 이제 맨샷파티를 할 거라고 맞아 파티? 나도 파티 어떤 파티? 약간 온라인 파티 좋았어 처음에 그래서 오 파티 또 그런 거였어 몰랐어 아예 내가 제일 느린 나 나왔어요 여기로 아 나왔어? 아, 네. 그래 너 한글은 이걸로만 치고 영어는 세 개 쓰지 않냐? 내가 얘 할 때 봤거든. 근데 아, 진짜 한글은 저 독수리 타법으로 치 영어는 그나마 이렇게 세 개 아니에요. 아니, 멋있다. 그게 아니라 한글 이렇게 치고 영어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니야. 아니 한글 세 개 영어를 네 개. 예 한글 대부분 이거 중지로 하다가 가끔 하나 쓰고. 이걸로 하네. 요즘 그 핸드폰을 음성 인식으로 쓰는 거 있잖아. 아 맞아. 그걸 하면 되는 거야. 그걸 잘 돼? 이게 한 번도 안 해봤지. 그냥 그래서 얘기해 보자. 다음에 해봐야겠다. 그래서 해볼게. 근데 우리 집 TV 그 걔 되게 잘 알아듣던데. 맞아. 근데 누가 그걸 유준으로 설정했는데? 아 그게 아니야. 이게 건이야 집 그 집인데. 무진이 형, 유준이 형 하면은 무진이, 유준이 아 아니 유준이 형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 거실에서 건이 형을 불렀는데 건이 형 했는데 띠링 가는 거야. 맨날 그래. 근데 얘가 띠링 가는 거 아니야. 얘가 침대에 있다가 띠링 저번에 그번에 사람들이 아니 멤버들이 그거 건이 형 이걸로 불렀죠. 그래서 네, 계속 불렀죠. 그래서 아부는 줄 알고 그냥 나갔어요. 아니요. 진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건이 형이라고 부르는 게 더 잘한다. 인식도 잘 돼. 아 그래? 나는 한 번도 그래 본 적. 제 여동생이에요. 과거에 갇혀 있어요 지금. 아 그래? 그래 이야기네. 얘가 가끔 교대해 주는구나. 정진이야 정진이. 재밌네. 안경을 벗어라고 누가 아까부터 하는데 근데 누가 안경 잘 어울리지 않나요? 아니 한번 벗어주세요. 다 주세요. 제가 쓸게요 이제. 어이 어 벗으니까 해명이가 왔다. 해명하시죠. 어 내가 아, 진짜 와우 안경을 통했다. 그래도 영상 노랑머리였어. 아 이거 노랑머리였는데 아, 재미교포예요 저희. 맞다 여러분
트레일러 땄습니다. 야 뭐해? 네. 트레일러 땄습니다. 아 운전면허. 아 데뷔 트레일러. 근데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아, 여러분 근데 그 트레일러는 저랑 영서가 둘이 가서 봤거든요 직접 앞에서. 그리고 제가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이한결 학생은 성진아 학생이에요. 네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영상 찍으면 멍치지 마. 네 선생님 이거 봤어. 진짜 이거 거짓말이야. 아 귀여워. 근데 이게 이게 의미가 약간 이중적이야. 제가 약간 목소리가 나오기 싫어서 약간 이렇게 하신 건지. 진짜 아니 근데 자꾸 제가 사전에 미리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영상을 찍고 싶은데 찍어도 되냐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뭐 과정을 남기고 싶어요. 네, 과정을 남기. 근데 선생님께서 아 그래요? 아 알겠어요 형님. 그러면 일단은 그 한규 씨만 나오고 형님. 저는 안 돼요 형님. 저는 안 돼요 형님.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아 저만 나올 거예요 쌤. 그래서 딱 도착했는데 이제 애들한테 얘기해주는 거야. 깜빡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도착해서 카드 긁고 이제 바로 이제 와. 저 혼자 연습을 들어가야 되는 상태인데 애들이 딱 이제 오자마자 찍다가 갑자기 강사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사님 인터뷰도 안 했어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뭐지? 제가 또 피처럼 안 될 텐데? 이때가 간다 했더니 그때가 맞다고 들고 있다고. 근데 강사님 너무 착하셔가지고 갑자기 우리한테 내가 설명해줄게. 이걸 연결 안 들어가야 돼. 인. 3단계야 이거. 3단계 자 연결. 네 스승님이지. 그렇지. 학원생 일시적 학원생 일시적 학원생. 강사님. 그래서 우리도 설명 듣고 왔어. 짧은 시간 내에 친해졌어. 되게 프로 정신이었다. 제가 인터뷰도 땄죠. 근데 제가 트럭이 봤는데 내가 세상에서 본 차종이 제일 커. 그러니까 그 차가 있는지 몰랐어. 완전히 그냥 그런 그게 트럭이에요? 트럭 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관광버스 있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관광버스보다 한 3m 몇 미터 더 길어. 그 버스 왜 이렇게 좋은 거 같아? 그걸로 운전으로 할 수 가끔 있어. 고속도로 가다 보면 옆에 엄청 큰 차가 그 무서워. 와 이거 너무 무서운데? 이 느낌. 그 트럭 진짜 놀이기구 같은 거. 근데 그걸 이제 T자 주차로 이렇게 넘는다?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건 좀 초당적일 것 같은데. 그게 형이라. 아니 그 히어로 영화 보는 이 그 차가 무슨 무기로 보이네. 근데 너무 섹시했어요 그거 하면서. 그 다음에 땀 흘리면서 이게 있어요. 여기 붙이나요? 아 그거는 아니, 아니 관광버스 야 너는 버스 기사님이 이렇게 운전하시냐? 그 너가 생각하는 차가 아니라서 엄청 커. 아, 공식 이럴 수 있을 만한 그 거리가 안 돼. 어?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비슷한 거 했잖아. 어? 내려가지고 뭐 해체하는데. 이렇게 돌려. 이렇게 했어. 이거 할 때 뭐 신기 봤네. 맞아. 어떤 분이 조연하신 거 아니야 이거? 그 아우 선배님 중에. 솔라 선배님이셨나? 그 따신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진짜로? 그래, 나 봤어 하는 거. 그거 나 진짜 엄청 힘들어 보이 어려 보이던데. 나도 근데 티에서는 그냥 본 거라. 우리 나중에. 근데 저는 운이 좋게도 그러니까 기름칠이 잘 됐다는지. 아 다들 다 선생님들이 한계령 잘한다고 그랬어요. 아 진짜 대단하다. 진짜 잘한다고. 우리 돈 벌어서 캠핑카 하나 사자. 캠핑카요? 그래 이제 나 한번 갈까? 아니, 그래가지고 매일 밤 게임을 해가지고 가요 그 진해가 캠핑카에서 자는 거예요. 아 자는 거요? 멀쩡하신 여자. 재밌잖아. 어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지. 진 사람이. 근데 진 사람도 약간 자기만의 공간이 생기는 거니까. 그럼 매일 집에서 혼자 방. 이렇게 해가 진짜 잘 보이네. 나는 안 그치? 보여. 그치? 나 이렇게 하면 잘 본다고. 아 원래 이게 시야가 좁아지면 잘 보. 난 그렇게. 댓글 지금 무진이 한마디 해줘. 제 엘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무진 씨. 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뭐 이럴 줄 알았다 무진. 이럴 줄 알았다. 아 끝이 있나요? 아, 아. 한마디 해달라고 하셨는데 두 마디 했어. 아 다섯 마디 해주세요. 아 이제부터 매점 빨리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 신경 쓰여. 세 마디 했어 세 마디. 아 생활했구나. 근데 맨션 파티에서 답장 받는 약간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시죠. 아 꿀팁 같은 거? 정신이 없어. 그냥 시간이 한정적인 근데 거. 저가 진짜 보통 약간 그냥 보이는 대로 다는 느낌. 아 네 이거 별로. 저는 웃긴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 맞아요. 짜이 짜이 같은 거. 저 약간 거 좋아요. 아, 신박한 거. 되게 저 웃긴 거 좋아해요. 댄스 부담 가지시면 어떡해? 네? 근데 항상 참신하게 되게 자신감 넘쳐. 근데 아 진짜 재밌어. 근데 이게 약간 가끔 뜨는 게 뭔가 이게 저희는 보이는 대로 하니까 컴퓨터 문제. 그거 원래 되지. 저희는 다 다른. 안 보이는 게 있다. 약간 알고리즘 같은 거. 어 맞아요. 약간 보이는 것만 보이는 느낌이고 약간. 어떤 분 야무로 승부하신다고. 내가 한번 뜨신 분 계속 뜨시기도 하고. 맞아. 지면 막 컴퓨터 다섯 개도 이렇게. 그 약간 살짝 빠져있는 분인가. 계정을 막 여덟 개 모아가지고. 이거 이거는 우리가 써도 좋은 방법인데. 우리는 그렇게 못할 거야. 우리는 그런 의미가 없잖아. 내가 한 명인데. 아, 그러네. 맞네. 그렇구나. 해롱이 뭐야? 해롱 포켓몬 기술. 어 누구야? 나도 그거 아 핑크색 너 그거 혓바닥 기네. 넬루미 네. 이성 포켓몬이 해롱 돼가지고 기술을 보았어요. 굉장히 이제 짜증나는 기술. 그 넬루미가 잘 써. 전문가다. 너 되게 많아 좋아하는구나. 재밌는 거 같아. 포켓몬만 좋아해. 쟤는 저거 핑크색 좋아하는. 핑크색 귀엽죠. 넌 그거는 닌텐도에서 배운 거 아니야? 요즘은 마블에 빠졌어요. 맞아요. 아, 마블 내가 아까 도현이 마블 얘기하고 좀 들었다. 아까 그 V.M.이 지연된 이유 중 하나도 그 마블 아 맞아요. 앞에 있어요. 마블 그 20분이 마블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얘기 한번 해야 돼. 도현이가 약간 좀 마블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그니까 제가 어릴 때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 한참 유명했던 그때까지 그냥 보다가 요즘에 또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거 같아요. 샹치 씨와 이제 스파이더맨 새로운 것도 나오고. 설레? 아, 혼자서 신났어. 복습을 했죠. 몇 년이 지났습니까. 복습하면서 또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이제 복습하면 좀 이제 내가 뭔가 시간 들였으니까 좀 더 정각이. 오 맞아. 근데 이게 굉장히 세계관이 커져서 조금 점점 더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그 샹치? 예, 샹치. 샹치 영화의 그 한국 아티스트 분들 OST 아, 참. 맞아요. 우리도 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럼 아 뭐, BH 어, 어벤져스 그 마블에 이렇게 어. 이렇게 OST를 하나 어. 샹치였던 어, 샹치가 아니 주인공이 바나나 장면에서 샹치 진짜 좋았어. 와, 너무 형은 너무 편이야. 그 변신하지 그거. 근데 저 진짜 약간 저는 연기는 안 하고 싶은데 이제 마블 액션만 하고 싶은 거야. 아 진짜? 루프 타고. 아, 형이 좀 소개시켜줘. 진짜. 뭐 어떻게? 아 지영이. 지영. 지영. 아, 지영. 지영이랑 또 친해가지고 나 아 진짜. 지영이 귀여워가지고. 그럼 도현이 그 바뀐 거 제일 좋아하는 마블? 저요? 원래는 퀵실버. 아니 저 샹치 그냥 봐서 재밌는 거지. 아. 좋아하는 건 아 모르겠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제가 또 멈추지 못해가지고. 재밌었어 그나? 어제 재밌었어. 그래. 아, 그리고 약간 그 유튜브에 마블 총정리 한 20분짜리 영상이 있잖아. 맞아 찍었잖아. 맞아. 약간 그런 거 보면 약간 웅장해진다. 맞아. 약간 노래가 너무 좋아. 맞아. 내가 뭔가 지금 이 세계에 같이 있는 거. 엔드 게임은 다 봤죠? 어 나 그거 봤어. 이게 그거 이거. 그거. 그거 어쌔 어쌔 이거 왜! 이거 왜! 이거 왜! 근데 진짜 귀여워. 난리 났었죠. 너무 좋았어. 그 마지막에 딱 디자인 거 엄청난 거. 자 그게 엄청났잖아. 어벤져스 타워 어셈블 했지. 그리고 타노스를 이제 죽였지. 근데 이게 정말 애들 이제 장난 수준으로 이제 점점 커져. 멀티버스 유니버스 여러 개 다 합쳐져. 그리고 이번 스파이더맨 영화가 단순한 스파이더맨의 시리즈가 아니라 이건 진짜 엄청난 스케일이에요. 아마 다음 시리즈 때는 곡이 바뀌어가지고 뜬뜬뜬 이렇게 할 거예요. 뜬뜬뜬 그럼 이제 트레이드 잡아. 뜬뜬뜬 이렇게 아 밖에 보이 좀 없어 보이긴 했어. 나도 한번 볼게. 나 사실 하나도 못 보는 거 같아. 보이! 보이! 보이지 않아? 트레이스! 네네네네네 보이! 내 최애곡 베이징! 나도
이게 그림이야. 다른 너무 나한테 고정받는 거 같은데 여러분들 이게 마블을 안 보시는 애쓴 분들도 계셔가지고 아니 마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너무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맞아 우리 같이 얘기해야 돼. 헬로 얘들아 여기 일 수 있다. 안녕하세요. 지금 소외관대신데요. 우리 소외관들 도현이가 너무 신났어. 신났어. 그래서 그저 못 보겠는 거야. 신나고 가지고 눈이 반짝반짝거려. 아까 내가 그 마블 영화 마블 얘기 한 시간 더 들어. 잡혀가지고 들어줘가지고 한창 얘기하다가 일수 안녕하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어벤져스 최애가 누구예요? 진짜 마지막 딱 한 명 딱 한 명 요즘 스파이더맨 요즘 빠져있는 저는 스파이더맨 제일 좋아하긴 했어요. 오케이 스파이더맨이 저가 스파이더맨인 줄 알았어요. 잘 되고 싶었어. 나 진짜 아 옛날에 이렇게 진짜 많이 했어. 근데 거미 만나면 무서워하잖아. 아 그거 저번에 거미 봤을 때 무서웠죠. 맞아요. 팬분이 ASG라고 하시는데. 고정이 다음 에스 스파이더맨. 엘스파이더맨. 야, 너 이기면 이거는 개새. 근데 한 3초 동안 이거 떨리던데. 엘스분들 이제 저희 이제 추석이 오는데 뭐 하실 건가요 추석 때? 저는 송편 만들 거예요. 진짜로? 근데 나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 집에서 맨날 만들었다. 5년 전이죠? 5년 전이면은 15살. 한 14살? 중1 때까지는 만들었던 거 같아. 잘 만들어. 나는 송편 만들면 엄마가 꼭 하던 말이지 A 때. 야 민우가 그건 꼭 네가 먹어라. 그거 꼭 있어. 야 꼭 터져. 야 다 터져. 그렇게 하면 네가 그거 네가 꼭 먹어. 그렇게 하면 꼭 터진다. 어? 네가 만든 거 네가 다 먹어라. 아 귀여워. 그래서 먹었어요? 내가 다 먹지. 아 귀여워. 저는 콩을 안 넣거든. 그 설탕 만든 거 있지. 그거 무조건 많이 넣어. 나는 콩 안 넣고 설탕 만들면 깨랑 안 좋아. 깨랑 설탕. 그거 터진다고 꼭 네가 먹으라면. 근데 제가 먹을 거예요. 아 귀여워. 괜찮네. 엘스분들은 오 많이 드신다고 맛있는 거 많이 드셨는데 안녕하세요. 공부할 거래. 헐 공부한다고요? 야, 근데 맞아 그 뭐지? 그 수능도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 조금은 쉬어도 돼요. 중간고사도 와 미용 그 수능 보러 간 게 수능 본 사람? 너 수능 보러 갔지? 하이? 얼마 안 된 나 수능 봤어요. 수능 갔어. 준서가 도시락 가졌잖아. 이게 북한으로 갔어. 근데 원래 그게 비하인드가 있어요. 아, 얘기를 했나? 원래 수능 맞아 얘기해서 수능 보러 갈 때 미역국을 싸면 안 되는데 진짜? 미끄러진다. 미끄러진다고 안 먹는다. 맞아 미역국 안 먹는다. 영선은 영선은 오히려 미끄러져야 할 것 같아. 미끄러져야 내 마음이 제일 고됐어. 아 진짜? 나도 약간 요만큼 뜨고 왜냐면 왜냐면 진짜 중요하신 분들은 때려봤어. 많이 먹으면 아, 그 화장실 가야 되거나 소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죽 같은 느낌. 근데 혼자만 그냥 조용히 먹었어. 그래서 미끄러진 김에 쭉 미끄러졌구나 미역국 타고. 지하까지 다른 분들 올려주셨죠 이 영상. 내가 일부러 아 야, 너 마음씨가 없다야. 헬스 힘드시니까 내가. 에스 제가 에스의 밑바닥이 되게 스무나요. 나도 그랬었는데. 저는 그럴 계정이에요 저는. 미래 에스를 위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추석 때는 푹 쉬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셔야 돼요. 나 다 성대통이. 그만해. 와. 주마저 와. 아니 성대통 아닐 것 같은데. 야 먼저 김치하셔야 돼. 나도 이제 먹고 있어. 너는 많이 그러지 그래. 많이 그러지. 너는 병원 가봐야 돼. 너 분리치료 받아야 돼. 아니, 너 근육통이야. 냉방병 아니야? 근육통이야. 아니 그거 백신 부작용. 친근이야? 도현이가 왔다 갔다는. 도현이 18살이잖아. 나 20살. 너 20살이야? 나 군대가서도 커. 야 그거 나도 그렇게 들었어. 근데 난 진짜 좀 안 크더라. 같아. 어? 진짜. 조금도 안 커. 아니 진짜 말 안 할게. 아니 20살 지나도 큰다 그랬는데 18때 먹었었는데. 그렇죠.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막 그런 얘기 많잖아. 자 군대 가서 큰다. 맞아. 근데 그런 분들이 있대. It's me. 군대를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안 큰 거지.
그러니까 군대 가면 또 군대 안 가면 팔 거야. 아 군대를 안 가서 안 크는 거구나. 언제 가? 내일 같이 갈까? 내가 먼저 들어갈게요. 아니야 이제 군대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어. 근데 영정이 변정이 아직 안 왔잖아요. 안 왔죠? 2차 성징이 안 온 거예요. 아니 온 거야.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그래. 도현이가 알았어. 도현이 영서를 너무 애기로 봐요. 자기가 제일 애기는 귀여워서 그래요. 도현이 아가씨. 어 근데 영서는 2차 성징 와서 이번 소리는 그 저는 어땠어요? 소프라노. 어? 나 한창부터 소프라노였어. 나 진짜? 여자도 지금 나 혼자밖에 없었어. 나도 애기 때는 목소리 되게 하이톤이야. 저도 애기 때는 하이톤 저민이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저민이 하이톤. 안녕하세요 저민이입니다. 아 귀여워. 그만. 약간 민망하네요. 아 아유, 귀여워.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목소리였어. 무서웠나? 난 무서웠을 것 같아. 이거. 감사합니다. 지구야. 지구야. 그러니까 뭔가 성장이 좀 빠른 친구들이 있잖아요. 목소리만 빨랐어. 거의. 목소리. 아 그래요? 응. 그런 친구들이 있어. 아 그런 친구들.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175인 여자친구였어. 네가 175인 줄 알아. 여자인데 그 친구가 전교에서 그냥 남자 여자 다 통틀어서 제일 컸어. 어 초등학생이 그랬나? 그 뭐 하고 있을까? 그분은 약간 그 모델이었어. 그게 모델제이 받았어. 와 나 진짜 엄청 놀랐어. 그때 너는 몇이었어? 나 160. 근데 원래 그 나이 때가 약간 머리 크는 그 머리 하나 차이였어. 초등학교 때 160? 그 초등학교 때 163. 이제 졸업할 때쯤 보통 걔랑 저랑 같은 학교 입학했는데 170. 나 초등학교 때 150 뭐였어? 나 초등학교 때 150. 나 163이었어. 뭐야 근데? 아 귀여워. 그건 다 기억이 기억하나? 나 기억 못해. 어, 진짜? 나 150 뭐였다. 150 뭐였어? 나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100. 아 초등학교 4학년 때 140이고 1년에 10cm씩 컸어. 그때 많이 컸. 그때 딱 성장기였나 보다. 그 뒤에 1년에 5cm 나왔어. 괜찮아, 괜찮아. 왜 이렇게 슬프게 말해? 이거 cute. 영어를 할 수 있다면. Yes, sure. 영어를 할 수 있다면. Yes. Why not? You're welcome. 무진 한마디 해주시죠. Why not? I'm 무진. I can see you English well. 영어, 영어. Hey, English. English? And I'm the USA. 아, 유세가. And I'm perfect. 아, 너, need, need not to. 아, 예. 저기 바꾸나! 여기서 봤어. 귀여워. 빨리 보고 싶다, 얘들아. 어, 저희도 우리 시험 오자고. 시험이요? 시험? 난 있어. 난 9월 30일. 아우, 중간 우리 밀렸어. 10월 10월 우리도 우리도 있는데. 난 시험 봤는데. 우린 아. 근데 저희는 이 그 컴퓨터로 시험 봐요. 저는 B 플러스. 아, 나 공학년을 합점? 네. 나 합점 못 봤는데. B 플러스? 네. 아마 내가 B 플러스면 둘은 나 B 플러스. 아 잠깐만. 다시 한번 해줄래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신 사과. 아 영상 괜찮아? 좋았어. 괜찮죠. 얘도 리처럼 짜이에요. 통한다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 U 플러스는 뭐를? 아니 요즘 거야. 아 미안해. 너가 요즘 사람이라는데. 아니 너보다 더 요즘 사람은 이게 아닌데. 되게 옛날 사람처럼 얘기한다. 이게 Gen Z 그 Z 세대라고 하더라고. 아 NZ 세대. 그게 이제 나 근데 그 이유가 또 생겨나고 있어요. 누구지? Z 세대. Z 세대가 몇부터였지? Z가 뭐야? 몰라요. 2000년생인가부터. 그러면 우리 시대 Z세대. 우리 빼고 다 Z세대잖아.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고 한 2010년인가 그때부터. 어 맞아. 역사세다. 또 새로 세대가 19년부터? 2009년? 2010년 이럴 때부터 될 거예요. 10년 안 됐나요? 안 올려? 그럼 근데 왜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거야? 어. 안녕하세요 얼스. 네 오늘 구구즈는 왜 이렇게 잘생겼나요? 오, oh, sure. Oh. Thank you. You good? 애니콜 안 하고 하시죠? 아, 그럼요. 제 첫 핸드폰 애니콜 스마트폰. 진짜? 써본 적이 없다. 스마트폰? 와, 첫 핸드폰이 스마트폰이었어? 그렇다. 나도. 우리는 그 중간 거 네이트폰 네이트 버튼 누르면 바로 인터넷에서 바로 나가. 아, 근데 멘지형이 그 얘기 했어요. 아, 진짜? 네, 딱 진짜 그 메뉴랑 인터넷이 위아래로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인터넷 누르면
맞아. 엄만 존나. 왜야 진짜. 요나가 그 리듬별 알지? 리듬별. 아, 리듬별 아, 무조건이지. 아유, 결제 많이 해 가지고 게임이 많이 나는데. 맨날 리듬별 해 가지고 그 트웨니언 선배님 노래 맨날. 나 그거 말고 있어. 지자나가 아 뭔지 알지? 파란색 돌려가지고 실제 왜 도와 너는 왜 너는 왜 왜 너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왜 나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세 명이 됐어? 와 롤리팝 알지? 아 그럼요. 근데 분홍색 파란색 너무 최신. 근데 저희는 약간 롤리팝보다는 그 바로 붙는 그 도네콜 말고 매직콜. 러브인 그랬고 매직콜 몰라요? 매직콜 누르면 그 누르면 틱 하고 캐릭터 매치처럼 그거 많이 해보는데 헐거워지지 않나? 뭐야? 아카폰 쓰지 않아요? 아카폰은 근데 그거는 내가 초등학생 때라서 너무 최신이야. 그런가? 어 그때 좋았지. 난 이 대화 얘들아 할머니는 무전기로 충분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할머니. 삐삐삐삐 할머니 무전기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전기 이거 무전기가 구하기 힘들지 않나? 바로 와 여기 바로 와 그게 우리 집에 있었다? 아 집에 있던 사람 없어? 아 무전기 애기 때 한 번씩 장난감 얘 진짜 비싼 거 진짜 비싼 거로 저희 집에 있어요. 뭐지? 진짜? 약간 마블 느낌. 왜? 뭐 시키려고? 누나한테? 누나 이거 좀 가져와줘. 엄청 빠져. 뜨르르르. 근데 나 사촌동생 집 가서 장난감 무전기 해봤거든요. 좋다. 잘 돼. 어 잘 돼. 장난감이 되게 좋아. 2kg까지 돼 장난감. 그럼 우리 무전기를 하나 살까요? 아홉 개? 아홉 개. 트림 여기 배달 왔습니다. 찾아가세요. 세탁기 다 됐어요. 재밌겠다. 그 세탁기 좀 멈추세요. 아 지금 물 차가운데 세탁기 돌린 사람 누구야? 세탁기 어쩌세요? 진짜 나쁘지 않다. 거실 하나 두면. 괜찮은데? 거실 하나 두지 말고 각자 방에 하나씩 두고. 그러니까 하나 두고 거실 하나. 방만 하나씩 두는 거지. 그럴 때 거실에 기상. 야 그거 좋다. 우리 스케줄 있어. 나 그냥 내 무정이 기상. 굳이 안 찾아가도 되잖아. 아, 진짜 무정이 바꿔내겠다. 어릴 때 그거 알아요. 종이컵에 실 연결을 그거 해봤지 학교에서. 학교에서 만들었어. 그거도 약간 과학 시간. 내가 뽀로로에 나와서 읽었어. 진짜? 뽀로로에 나왔었어. 그게? 너도 뽀로로에 나올 것 같다. 야 뽀로로? 뽀로로 포비. 아 포비하고 뽀로로. 아니 아 크롬 너 약간 크롬 같다. 어 야 너 크롬 같다. 얘가 오늘 녹색이 어서 크롬 도화가 뽀로로네. 옹 아니 한결이 형이 안 있었으니까 한결이 형이 하자. 나는 거기 나오는 잠깐씩 나오는 상어 있거든. 혼자 나쁜 사람. 어 혼자 나쁘네. 뽀로로 진짜 좋아했어. 나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 포비, 크롬, 진짜 이거 무슨 색깔? 이 루피. 아 루피 그 새. 아니 소피? 무슨 색깔 루피인가 보다. 맞아 루피. 루피. 에디. 제니 에디. 아 해봤다. 아 에디 싫어요. 에디가. 에디 싫은데? 에디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걔 있어요. 걔 약간 똑똑하고 과학자인 척 하다가 막 펑 터지는 애 아니야? 그 로봇 아니. 로봇. 에디. 야 나 딩빙 이러는 거. 살짝 길어지고. 노란다니 딱 하고 있는 노란 거야. 아 뭔지 나는데 아 다 되는데 너 아 걔도 있어. 그러니까 새가 있고 핑크색인데 그 요새 그 뭔지 알아? 그 날아다니고 맨 시끄러운 완전 쪼매다니 걔. 어 그 범위랑 있는데 나? 그리고 토마스. 토마스. 토마스 노래 뭐였지? 토마스와 친구들 화차를 끌고 들고 이제 난 저건 모르고 다른 버전밖에 몰라. 형도 알아요? 알지? 형 봤어요? 아 그럼? 야 진짜요? 나는 만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눈이 나빠졌어. 나는 어릴 때 빨리 봐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만화 못 봤어. 진짜요? 공부 잘했어요? 그럼. 아니다 아니다. 와 근데 진짜 이 여덟 명 중에 도현이만 순수하게 진짜 마음 조용히. 아니 근데 솔직히 믿었거든요. 근데 그럼 이 말. 알미 왔어 그냥. 당연하지 난데 이런 느낌이라서. 나는 본의 아니만 꼭 챙겨봤고. 아 귀여워. 전화해봤지. 전화했어요. 그게 기억이 안 나지. 아, 해봤을 거야. 해봤어요. 근데 누나랑 나랑 그 미술학원이랑 아, 피아노학원 같이 다녔거든. 피아노 3층, 미술 2층이었는데 본연에 보려면 하나의 땡땡이를 쳐야 됐어. 내가 피아노 끝나고 미술을 계단을 이렇게 몰래 넘어와가지고 이제 과자 사서 집 가서 이제. 근데 그 어릴 때 이제 그 본이 하니 누나 형들이 우리보다 지금 어린 이제 아 세대 교체가 돼서 he's incredible. 너무 단단해. so cool. 비슷한.
그래도 why not? 시대 is change. 시대 is 본이가 남자인가? Country. 어. 본이가 남자. 맞아요. 준서형 본이 어울린다. 본이? 나 근데 본이 한이 안 봤어. 너는 한이랑 어울린다. 그럼 너 뭐니? 어? 이거 맞다. 문방구. 그럼 뭘 보고 뭘 하는 거야? 결혼까지 문방구. 결혼까지 문방구 아니잖아. 유니버스. 뭐예요? 아 약간 유니버스 세대가 아닐수있다. 나 유니버스 세대야. 아 그래? 나 때는 약간 엄마 출근하실 때 유치원에 데려다주면 딱 TV 틀면 뿡뿡이 나오고 유치원 끝나고 이제 학원 갔다 오면은 오케이맨. 아 예. 아 귀여워. 나는 유니버스 아는 사람. 난 약간 검정고무신 이런 거 같아. 여러분들도 튜니버스 이런 거 보셨나요? 블리 이런 저 튜니버스 한참 빠졌는데 그 전에 카툰 네트워크라고 알아요? 근데 약간 난 그게 있었어. 튜니버스는 맨날 짱구를 하고 맞아. 니켈로디언은 맨날 스펀지밥을 했어. 니켈로디언 나 그 제가 덴마크 살 때는 튜니버스가 없어요. 덴마크에는? 네. 카툰 네트워크랑 디즈니랑 이제 니켈로디언이 제일 이제 그거 카툰 네트워크 카툰 네트워크가 짱 하는 그거 안에 있었는데 아 벤텐 이제 댓글을 지민 뉴트론 아는 사람 없죠? 지민 뉴트론 알아요. 와 나 지민 뉴트론 너무 좋아해가지고 머리도 따라 했었는데 진짜 이렇게? 어. 나는 지민은 그거 몰라? 들어봤는데? 수호천사 지니의 수호천사. 아 알아 못 말리는 그거 있어 티미. 아~ 티미야 티미. 아 티미 나 다 알아. 형 모르잖아요. 티미 못 말리는 수호천사. 네 맞아요. 나 알아 그거 알아. 조그만 한 애들. 야 여기서 공감하겠다는데 그냥 넘어가 주라. 아 옛날에 그런 거 많았지. 와 나 이거 왜 다 하냐. 갑자기 취업회사 하고 있어. 기영이 성대모사 해줘.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소인 혼을 뒀습니다. 그 남도현 아니에요? 상대는 내 짝꿍. 정답 틱톡 하는 남도현. 요새 야 이제 그러지 마. 틱톡 하는 남도현. 근데 나 이거 어울리려 했는데. 잘한다 뭐. 야 진짜. 아 너무 웃겨. 어떻게 지금 바로 나왔어? 얘 지금 찍어놨거든요. 야 우리는 보여줬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맞습니다. 넘어지마. 안 알지? 때리잖아. 너무 잘해가지고 안 올렸어? 저는 찍어놓은 틱톡은 저 김씨 저장에 그 폰 그거에 66개가 있어. 66개. 근데 물론 그 이제 테이크가 몇 번 한 것도 있는데 언제 올릴지만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거쳐서 이제 한 반에 반 정도 올라가는 거죠. 민재 폰 용량 터지겠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올라온다 해도 머리나 그니까 언제 찍은지 몰라요. 엄청 옛날에 찍었어요. 반에 반이면 15개 올라가야 되는데. 와 그 정도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거 짤 만들어주세요. 너무 웃기네요. 너무 웃기네 진짜. 근데 그거 따로 올리려고. 나 이거 내 알람 소리 하고 싶어. 아니 근데 그거 원래가 진짜 웃겨요. 그럼 너는 색다르게 다 더빙이잖아. 너는 너가 직접 나 그 말이라니까요. 아 직접 한 거야? 아 진짜? 와 넘어지마! 이런 거 아 진짜 아깝다. 왜냐면 그 음원으로 찍으신 분들을 많더라고. 오케이 그래. 기대할게. 여기서 여기서 공개해버려가지고 꼭 네. 올려요. 너 했어? 그거요? 안 올렸어. 아니 방금 했냐? 방금 했어요. 그래? 들었어. 아나 봤어. 나는 그 도현이 거. 올려 괜찮다. 근데 아 우리 둘이 한 것도 있잖아요. 그거 먼저 아, 그래. 도현이 머리 정리해 줄 사람? 이 정도면은 이게 아니 이게 약간 오? 그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 소리가 여기 너무 올리죠. 제가 몇 마리 뜨는 거 좋아해요. 소리 괜찮아. 지금 괜찮아. 내가 머리 볼 줄 몰라가지고.
도연비 도연인 도안 귀신의 집 가에 가고 싶니? 아니요. 그 도화가 자꾸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센 척. 아 센 척. 아 근데 안 무서운 척 한다니까. 입으로 내가 귀여운 입으로. 귀신은 안 무서워. 아 또 안 무서운 척. 아니 또 한 번 가잖아. TV에서 보는 그 자연스럽게 없어져. 그냥 또 방금 들어봤잖아. 귀신의 집이 귀신이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서 무서운 거 같지. 그 사람이 진짜 귀신이야. 그 사람이 진짜 그 분장을 하고 그 이런 뭐지? 앞치마? 피고 전기톱 글로리로 달려온다니까? 그 우리동산에 있는 귀신. 진짜 근데 무서워. 귀신은 괜찮아. 귀신 인생 선배님들이야. 오. 멋있는데. 난 귀신 본 적 한 번. 그럼 감사합니다 해야겠네. 들어가서 오시면은 감사합니다 선배님. 애기 귀신이면 어떡해? 오시면 이제 그래도 저보다 옛날에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아니 그 어제 막 귀신이 되신 분이에요. 예 미안합니다. 네. 도현이 댄스 커버 언제? 물결 물음표. 댄스 커버요? 뭐 여기서 해도 되고. 헤이 마마 가자. 오케이 시작. 헤이 마마 안 봐. 근데 여기 지금 뛰다를 If you want like a If you want 그 리코더 버전 나가? 이동 중입니다. 네, 점점 이동할 거예요, 이렇게 한 명씩. 무진이 무진이 방청객 같다고. 아, 근데 방청객들은 이런 거 하는 말 좀 해. 아, 말 좀 해. 방청객이 또 다른 재미가 있어. 근데 아니요, 방청객 하려고 요런 게 아니잖아. 이렇게 이게 기본이잖아. 엘스분들 형을 뽑고 싶어 한다고요?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엘스분들의 형을 뽑고 싶어 한다고. 약간 좀 위험한 말이야. 아니 방금. 기영이만 해도 아니야. 음식장. 어? 아니. 아니 이게 막 그 형 그때 올렸던 그 음식장 있잖아. 그 이런 것도 있잖아. 음식장? 음식장 이런 것도 있잖아. 이렇게 해야지. 음식장. 아니 내가 말 미안해. 무진아 말 좀 해. 말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시 할게. 너 진짜 나중에 그거 또 한 번 하기 말 봐, 진짜. 내가 재미있는 얘기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저러고 이제 한 그러면 그, 기다린 동안 이제 유준이 유준이도 말 해 주라고. 유준이도 말 합시다. 아니 이게 사실 댓글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보여가지고 시력이 계속 마이너스 1씩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조금만 당겨 봅시다 한번. 조금만 당기자. 제가 읽어줄게요. 대답을 해줘. 너무 잘 보여. 명성한 걸 읽고 안 봤는데. 아니 근데 여기서도 안 보였어. 아 여기서도 여기서도 안 보였어. 기자는 잘 안 보여. 저희는 뭐 그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아이콘한테 안녕. 뭐해? 이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한층 더 가까워졌어요. 예스. 예스. 아 엑스 지금 밥 드시고 계신데요. 아 뭐예요? 귀여워. 지금 밥을 먹는 건가? 어 이제 퇴근하시는구나. 아. 와, 거의 지금 차 막힐 텐데 오늘 툭 따시면 이제 한 2시간 걸릴 텐데 연연해. 벌써 내려가고 계신 분이 시골 가네. 어머 좋은 자리에 앉으셨다. 지금 딱 차 진짜 막히시니까 밥 드시면서 브이앱 보고 있었는데 밥은 다 먹었는데 브이앱 보느라 치우기 귀찮아서 이제 이렇게 자 여기 지금 자리를 한번 바꾸자라는 얘기가 와가지고 그거 아이디어. 그래. 그래. 자리 바꾸고 캡처 타임.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오고 자연스럽다. 뒤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 오고 캡처 타임 합시다. 캡처 타임이면 마무리예요. 마무리. 벌써 하는 건 아쉬우니까 그러면 그냥 중간 타임. 와우 나 지금 다리 아파. 그럼 쉬어가는 시간. 그리고 줄 조심하세요. 안 보이셨던 분이면 앞에 앉으세요. 저쪽으로 가십시오. 무진아 너 여기 앉아. 맨 앞에. 이진이도 앞에 앉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귀엽네. 괜찮네. 안됩니다. 이제 말 생각났어요. 1절 없다고요?
뭐가 재밌지? 형이 그 TMI 같은 거 있어? 오늘의 TMI? 아니면 너가 여기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노래를 알려주세요. 사랑했던 노래요? 그러니까 너가 좋아한 어제 기타 연습하는 그 노래. 아아 어제 기타 얘기하면 되겠는데. 아니 밤새도록 거실에서 기타를 드링.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이슬이가 안 나왔네? 아, 귀여워. 카포 있잖아요. 찍게 네. 어딨냐? 찍게 없나? 아니 민재야 찍게 없나? 찍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무진이 형이 영상을 보다가 이상한 걸 느꼈나 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니 이걸 말하는 중에 어떡하는 거야? 하면서 갑자기 나한테 야 균아 빨래집게 어딨노? 이러는 거야. 그 빨래집게로 찍으려고 한 거야. 그건 왜요? 하니까 아니 이게 찍어야 된다 하더라고 하길래 형 그거는 그걸 안 될걸요? 하니까 빨리찍게 없어? 갑자기 와이기암도 빛이랑 기암도 조현이도 자고 있는데 가서 빛이 잘 준비하는데 빛아 찍게 없나? 이랬어. 진짜 근데 찍게 없었어. 기타를 옛날부터 치려고 이제 아빠가 젊었을 때부터 치던 기타를 내가 갖고 왔어. 4년 전 그 되게 갖고 왔는데 주방이 또 기타 그거였어? 그러니까 안 치다가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나 한번 한곡을 마스터 해봐야겠다 하는데 이상해. 이상해. 아, 왜 이게 나지? 처음에 튜닝을 안 하고 하는 거야. 아니, 난 너가 해준 것도 잘못됐어. 무지식이야. 나 아무것도 몰라, 기타에 대해서. 포기했지. 아프겠어. 없어, 그게. 고무줄로도 막 커버 했는데 안 돼. 내가 튜닝을 하는데 이게 되게 오래됐는데 줄 안 간지. 근데 내가 옛날에 내 기타 튜닝할 때가 줄 터져가지고 맛은 짓게 한 게 있단 말이야. 너무 아파서. 무서워서. 무서워서 이렇게 못하겠어. 아니, 내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쳐봤는데 다 반음씩 나가있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 수혁 카포 없나? 나 있어도 없어졌어요. 소현이도 있지 않나? 난 있어. 너 아까 물어봤는데. 물어봤는데. 아니 수혁 형 아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진심이. 아이 너 어제 기타 왜? 소리 때문에 다 깼다는데? 네? 어제 기타 소리 때문에 영서가 깨서 밤샜대요. 진짜? 내가 주말에서 쳤는데? 기타 소리 때문에? 기타 그냥 약간 집게를 찾는 소리. 제가 깬 거죠? 네. 한결이 깼어요. 한결이 형이 나오더라고. 야 근데 주방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 옆방이 너무 시끄러워 진짜. 나 근데 진짜 잘했어. 뭐래? 아니 그렇게 쳐도 너무 시끄럽다. 그러니까 막 입소리가 그래, 시끄러운 거야. 그리고 그렇게 안 쳤어. 왜 안 쳐? 그렇게 안 쳤어. 여기서 아이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 아무도 시끄럽다고 안 해서. 너를 배려하고 이 정도면 야 내가 열심히 하는 애한테 뭐라고 할 수 없잖아. 아 그렇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한테 내가 야 시끄러워 그만 좀 해 할 수 없잖아. 그리고 그 정도 하면 어려운이 알겠거니. 우리 BLC상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마음이 따뜻합니다. 우진이 형도 자제한다고 자제한 게 제가 그냥 기타 원래 하는 주법을 가르쳐주니까 이렇게 하면 시끄럽다고 아르페지오로 뜨는 거예요 그게. 그럼 나는 나는 아니 그거 빨리 나 제가 이형 본지 얼마 안 됐을 때 19, 17년 아니고 약간 그 이왕이면 그냥 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이제 그 실기랑 입시하는 기간이 거의 딱 11월 달이었고 데뷔가 딱 11월 달이어가지고 대학교를 그냥 자연스럽게 포기했. 맞아요. 뭐 아니 없는데 아니 썰 그게 있어요. 그 형이 아 그리고 뭐랄까 하는 거 갑자기 생각났네. 뭐 화성? 블랙글래스? 아니 학교에서 그거 시기 실기수업 화성은 그거 바로 부르는 거. 아 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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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창이랑 청음이 시창 청음을 그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창 청음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잖아요. 왜냐면 연습생 하는데 연습생 회사에서 시창 청음을 가르칠 일이 없고 그냥 바로 보컬레슨만 하니까 시창 청음을 아예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실기에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깡을 보게. 자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를 제가 빼먹었어요. 뭐야? 제가 저번에
V앱을 두 명 빼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끼리 이제 했는데 저희는 이제 그 두 명 빼고 다 얘기를 했죠.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얘기를 했죠. 아 그거 두 명을 빼먹었네. 근데 그 두 명이 얘기를 안 했어요. 아 이거 나갔어요. 근데 우리 S분들을 보고 싶으실 거 같아. 애교 안 하나 도윤이랑 빛이 애교해야 해요. 와 너무 늦게 생각해냈네요. 이거 정말 아, 맞습니까? 그거 네. 정말 보고 싶습니까? 아 이거 대박. 큰일 났네. 우리가 너무 와. 반가워하고 있었던 사실. 저는 맞아요. 그 마지막에 마지막 끝낼 때 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아 또 끝낼 뻔했죠. 마지막 그럼 캡처 타임 캡처 타임 네. 때. 네. 그러면 이만... 저희가 이제 다 나오고 이제 다 나오고 이제 둘이 이제 안녕 하고 우리 다 빠지고 그러니까 둘이만 남아서 이제 한 명씩 이제 캡처 타임 하면서 나가서 두 명이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마지막에 아, 이제 애교랑 변하고 이제 끝! 이제 갑시다. 그래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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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들 받겠습니다. 어? 제이미 씨가 반갑니다. 제이미 씨의 무엇이든 알려드려요. 무엇이든 알려드린답니다. 네. 자꾸 그런 식으로 리액션 좀 써먹지 마시고 진짜 뭐 무엇이든 어 그럼 질문이 통장 잔고 이런 거 물어보셔야 돼요. 좀 이거 좀 안 되니까. 통장 잔고 뭘까요? 저 눈 좋아요. 아 그래요? 바나나 먹는 기영이 성대모사 보여. 제가 그걸 잘 아, 그래요? 모르는데 눈물을 해야 되는데 그거잖아. 바나나가 그때 기해가지고. 어 맞아 바나나. 하나 아, 먹는데도 막. 그 엄청 맛있다고 들어. 날면서 먹잖아. 어 그래 제가 공부해 볼게요. 난 뭔지 알아. 어. 난 기영이가 막걸리 먹는데. 아, 쌀! 승부를 하다가 쌀 찌꺼기 맞아 나 엄청 많이 봤어 동산에 누워가지고 어, 그 기형이 라면 뺏어 먹는데 진짜 나쁘지 않아? 그 사람? 어? 돌뚝 밑에서? 어. 아 맞아 그 개처리 아니에요? 아 진짜 너무 개처리야? 근데 우리 진짜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뭘 하든 우리끼리 얘기합니다 질문 많게 뭐 해줘 하니까 이거 아홉 명이 이제 미술 하면 한 가지씩 건데 그런 거 같아 이런 거 같아 주제가 달라져요 세 번 컨셉 알려달래요 Give me your contact number 컨셉이 시크릿이에요 우리도 그런 시크릿 That's easy or easy 민트 초코 영원히 먹기 두리안 영원히 먹기 두리안 영원히 민트 초코 두리안 맞지? 나도 민초 나도 두리안 초 개? 나 도리안 이용 대자방 민초였어? 초코? 아 초코 싫어하는구나 그? 초코 초코 아 보통 민트에서 그걸 초코가 그거 초코? 기영이 머리에서 신수는 두렸다고? 조용해졌다 이제 캡처 타임 하고 마무리 해야 해 근데 자 그러면 일단 단체 캡처 하고 이제 한 명씩 빠지면서 아, 이제 두 명은 근데 마지막에 하셔야겠어. 너 설마 이거 입에 물었냐 방금? 너 설마 내 거 입에 물었니? 저기 봐봐요.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내 거 아닌데 지금 봐봐요. 아 진짜 다 먹었잖아. 아니 그래도 부끄럽잖아. 하나 둘 셋
귀엽노. 하나 둘 셋. 너 대답하지 마. 나 그만. 너 일로 와봐. 말티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 이 단체 캡처 타임 진짜 오랜만이다. 하나 둘 셋. 대답하지 마. 이게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야. 하나 둘 셋. 유진님. 마지막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너희도 관심 없다고. 타임이 있겠습니다. 자, 애교 타임. 안녕. 한명씩 이제 한명씩 캡처 타임씩 마지막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명이 이제 애교로 마무리합시다. 형 스타트. 스타트. 송 스타트. 시작. 좀 이렇게 좀 안아주시나요? 어머. 안아준다. 아 귀엽네. 잘 생겼다. 자, 퀴즈 타임. 우리 태양이. 하나, 둘, 셋. 경훈이 컷. 체각. 요즘 외모에 물이 올랐어. 체각. 야, 잘 생겼다. 체각. 우리 논이는 물이. 저요? 자자자자자자 체각. 저는. 자자자자자자자 체각. 연속 촬영이에요? 네. 하나, 둘, 셋. 체각. 아 나. 오 이쁘다. 오. 체각. 찰칵 찰칵. 오. 이건 뭐지? 다음 생각에 너무 배꼽을 봤는데. 형은 좀 잘생겼네요.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웃으실게요. 하나 둘 셋 찰칵. 편하게. 아이고 찰칵. 저 오늘 하트 잘 만든다는 칭찬더라고요. 잘 만든. 네, 아이, 이뻐요. 찰칵. 아이고,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셀카 타임. 아, 셀카 타임에. 캡처 타임. 자, 찰칵. 찰카. 아! 오. 안녕. 저 좀 남다르게 하겠습니다. 남달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이승진 아오 한결 씨가 찍어주신 겁니까? 네. 자 부지 씨 뭐? 아 캡처 타임.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좋아요. 하나 둘 셋 찰칵. 부끄러움이 많아요 보기보다 무지 씨가. 자 하나 아이고 또 저들적이네. 아이고 이제 네네네. 네.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예쁘다. 하나 둘 셋 잘생겼다. 오케이. 오, 네. 자 다음 도와. 자 하나 둘 셋 예쁘다. 하나 둘 셋 귀엽다. 해방해주세요. 하나 둘 셋 사랑스럽다. 하나 둘 셋 아이쁘다.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귀여워. 자 하나 둘 셋 러브 인 블랙 꼭 많이 봐주세요. 찰칵. 남강부. 오케이. 다음 혜명 씨 혜명 주세요. 너무 잘생겼어. 어 영상이 했어요. 와 누가 봐도 여기 뭐 준비했죠 지금? 와 누가 봐도 지금 안경 준비했죠? 와 부담스러우니까 끄덕하면 내려오는 거 뭐. 와 고개 이렇게 까딱하면 내려오겠죠? 아니에요. 설마, 설마 그 식상한 거를. 설마. 설마 지금 고개 들고 있는 것도 이렇게 까딱하면 내려오게 하는 건. 그거 내가 어린이. 아 설마. 와 이거 하려고 한 거 아니겠죠? 저. 아니에요. 어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자 준비한 거 해보세요. 아유, 자 뭐, 이제. 뭐랄까? 자 진짜 뭐 할까? 궁금하다. 우와. 우와 설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지? 자 하나 둘 셋 찰칵. 와 실패했어 그 와중에. 하나 둘 셋 SL은 신나게 다시 자 자 올려서 다시 누구야? 즐겁게 보내시고요. 행복한 가위 보내세요. 네 이거 틱톡에서 멋있길래 뭐요? 아 멋있길래 한번 해봤어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오 뭐야 더블캠인가?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그러나 왜 귀여워. 아. 안녕 아이즈 직원 주서 보내요. 안녕.
도현이 애교. 자, 도현이 애교. 도현이 애교 좋아. 예로 하고 싶은 말인데. 저희 이제 보아가 나오는 야생돌. Born to be wild. Born to be wild. 12호. 야생돌. Born to be wild. 예. 만광. 네. 저는 BX3의 남도현이고요. 아니 도현. 애교를. 아니 도현 애교 애교. 네. 죄송합니다. 애교인가요? 귀여운 말 볼 이렇게 찔러주세요. 그리고 윙크. 귀여운 소리. 윙크 한 번 더. 네. 도현이 카메라 가야지 카메라. 윙크 윙크. 아이고 귀엽다. 좀 귀엽긴 하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 그래. 아 여러분 되게 좋은 날을 보내주셔서 잘했어. 애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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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요콕. 소리도 내주세요. 소리도 내주세요.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귀여워. 아 부족해요. 아이 곰돌이 귀여워요. 여러분 빨리 이제 보러 가세요. 아, 아 오케이. 안녕. 안녕. 나로 끝나는 거예요? 예. 다 찍을 거야. 마지막 그 이제 다 모아서. 뭐 아는 사람 있잖아. 안녕. 다 했어? 셀카로 봤을 걸. 그쵸. 이게 끝났으니까. 빨리 셀카로 진짜 말할. 도와 도와 안 했지? 나 했죠. 인사. 안녕. 안녕. 여러분들 그 마음 마음 함께니까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누가 거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안녕.